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기초 공유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 비금속,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분자, 대부분 분자를 형성하고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결합, 우리가 이런 애들을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게 공유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유결합이라고 하면요, 일단 물질을 좀 분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유결합으로 형성되는 물질, 자, 선생님이 대부분은 분자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분자입니다만, 가끔은 분자가 아니라 원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공유결합만 하면서 구성되는 이런 물질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분자로 구성되는 물질들, 자, 또는 흑연과 다이아몬드처럼 원자들이 계속 공유결합을 하면서 구성되는 물질들의 성질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일단 우리 나눠볼게요.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일단 공유결합이 원자들을 엮어서 분자를 만든 후에 이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고체를 형성하게 되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만들어지는 결정이다 라고 해서 분자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을 보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들이 끊임없이 공유결합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될 수 있더라. 자, 이런 애들을요, 공유결정, 원자결정, 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나타낼 거예요. 선생님, 얘랑 얘랑 차이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분자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분자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물 이런 애들을 생각해 보면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걔네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서 만들어지는 고체 물질을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 자, 흑연은요, 탄소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도 탄소 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탄소 100개부터 다이아몬드예요. 탄소 1000개부터 다이아몬드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다이아몬드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규칙적으로 계속 확장되어서 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우리가 공유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주 보는 분자 결정인 애들은 누가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라이 아이스, 또는 아이오딘, 또는요,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프탈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조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옷장이나 이제 공용 화장실 이런데 좀 독특한 냄새가 나는 그 하얀색 고체 덩어리. 네. 자, 이런 애들이 대부분 분자 결정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원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무한대로 커져나갈 수 있는 거. 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흑연. 얘는 탄소 원자들이 계속 공유결합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이아몬드 역시 탄소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결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요, 석영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어요. 자, 석영, 이렇게 규소와 산소가 규칙적으로 공유결합을 하면서 배열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자, 이런 물질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얘네들 일단 녹는 점을 잠깐만 보시면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자, 분자 결정의 대표적인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영하 78.5도, 마이너스 78.5도에서 녹는 점이래요. 고체가 액체로 바뀔 수 있는 지점이래요. 자, 그런데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보세요. 4000도.
3,500도.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이미 한 세 번째, 네 번째 다루고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자, 녹는 점이 뭐라고요? 제자리 운동하던 고체 분자들이, 분자들이 제자리 진동 운동만 하면 얘네들이 고체였고요. 자, 분자와 분자,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미 약간 조금 약해지면서, 자, 입자들이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더라. 자, 이런 애들이 액체였습니다. 자,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요, 이 둘 사이의 힘을 끊어내야 됐어요. 그러면 녹는 점은요, 끓는 점은요,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로웠던 액체들이 더 자유롭게 완전히 액체 분자 사이에 존재하던 힘들도 다 끊어내버리고 정말 마음껏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지점. 거기가 바로 끓는 점이었죠.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겠네요. 녹는 점이 낮다라는 건, 자, 이 고체 분자 사이의 힘을 끊어내기 위해서 줘야 되는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더라. 그럼 이 둘 사이의 힘이 약하더라라는 뜻이고요. 자, 줘야 하는 에너지가 많다. 그럼 분자 사이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끊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뜻. 자, 그러면 분자 사이의 힘은 원자와 원자, 즉 공유 결합하고 있는 힘들보다는 훨씬 약하겠구나. 자, 바로 이러한 입자 사이의 힘을 우리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방금 공부했던 녹는 점과 끓는 점입니다. 자, 대부분의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분자들은요, 자, 방금 본 뭐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그렇게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을 제외하고 분자들로 구성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볼까요? 수소, 질소, 산소. 녹는 점이 마이너스 160도 근처네요. 마이너스 200도 근처네요. 아, 260도, 210도, 220도 근처예요. 자, 염소 마이너스 100도 근처. 메테인도 마이너스 한 거의 200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염화수소 마이너스 110도, 이산화탄소 마이너스 80도. 엄청나게 낮은 온도죠. 한 마리 빼고 얘네 물. 물은 그나마 좀 높은데 높아봤자 녹는 점이 0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은 이유가 뭐다? 그쵸, 분자와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쉽게 끊어내버릴 수 있으니까. 네, 자,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게 낮은 데서 찾아질 수 있더라. 자, 얘네들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분자로 구성되는 애들은 대부분 녹는 점, 끓는 점이 약하지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또는 석영처럼, 자, 원자들이 모두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 결합과 결합 사이의 세기, 공유 결합의 세기가 매우 세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어렵더라. 자, 끊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나타난더라? 그렇죠.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상온에선 대부분, 그렇죠, 고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더라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쉬워서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고요. 자, 이렇게 모든 애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애들은 끊어내기가 어려워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더라라는 게 자, 첫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성질 볼게요. 전기 전도성인데요. 자, 대부분의 공유 결합 물질들은 액체나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을 생각을 해보면 전기가 흐르려면 마이너스 극쪽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들이 끌려가야 되고요. 플러스 극쪽으로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들이 막 끌려가야죠. 근데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물에 녹아도 그렇게 이온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포도당, 설탕 이런 애들은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 물질 같이 문제 푸는 거 해보신 분들은
얼핏 기억이 날 것도 같은데 누가 있냐면요. 얘 왜 바로 이러한 염화 수소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소 비금속이죠? 염소 비금속이죠? 그래요. 얘네들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자,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네들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자,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과 그리고 염화 이온으로 자,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온으로 쪼개져요. 여러분, 이렇게 수용액 속에 이온이 존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들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려갈 수 있게 되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던 애들은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갈 수 있게 되겠네. 그러면 무엇이 흐른다? 그쵸. 전기가 흐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예외적으로 염화 수소처럼 자, 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는 애들은 전기가 흐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예외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외를 하나 정도만 더 같이 정리를 해본다면 자, 여러분 혹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 들어보셨어요? 우리 식초에서 신맛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성분인데요. 자, 아세트산 역시 탄소, 수소, 산소 모두 비금속 원소 공유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지만 이렇게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 예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흑연이라고 하는 것. 흑연 우리 조금 전에도 구조를 봤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요 한 층만 딱 떼서 살펴보시면 탄소들이 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을 해서요. 육각형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자, 모든 탄소들이 자, 공유결합을 하면서 육각형 구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탄소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였는지 기억나세요? 탄소는요. 원자가 전자가 4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려면 자, 전자가 4개 있으니까 몇 개를 더 받아오자? 4개를 더 받아오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4개 더 받아오려면 나는 몇 개 내놔야 돼? 그쵸. 내가 4개를 내어놔야 다른 애도 나한테 4개를 주겠더라. 자, 이게 우리 기브 앤 테이크 공유결합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한테 전자를 하나를 일단 내어줘요. 자, 그럼 다른 탄소 원자도 나한테 전자를 하나 줍니다. 자, 이거 우리 공유 결합하자. 결합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탄소가 또 다른 탄소한테 전자를 하나 주고요. 자, 그럼 다른 애도 전자 하나 주고 결합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전자 하나 내어놓고 전자 하나 받고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또 만들었습니다. 즉, 탄소 원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자가 전자 4개 중에 3개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만들었어요. 몇 개 남았죠? 세 개를 이용해서 결합을 만들었으니까 하나 남았죠. 이 하나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탄소들이 결합을 세 개씩 만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다들 남아있습니다. 이 전자가 이동 가능해요. 요 판 안에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요. 자, 이렇게 이동 가능한 하나씩의 전자들이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올 수 있게 됩니다.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판들이 층층층 쌓여있는 게 흑연이기 때문에 흑연이라고 하는 애도 전기가 흐를 수 있다. 구조적인 특징이더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두 번째 특징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전기 전도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리되셨죠? 대부분은 안 흐르지만 염산이나 아세트산 같은 애들은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어서 전기가 흐를 수 있고 수용액에서 자, 흑연이라고 하는 애도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 있더라. 예외적으로 기억합시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특징 살펴볼게요.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볼게요. 자, 근데 우리 물에 대한 용해성,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봤더니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지만 무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자, 우리가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해서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 뒤쪽에서 좀 할 텐데 자, 그냥 들어만 두세요. 우리가 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극이 있죠?
우리 과학에서 자주 계속 사용하는 거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HCl 이런 애들을 보면요. 자, 전자 구름이 우리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구름들이 분자가 형성이 되면 섞여서 하나의 큰 구름을 만드는데 그 구름이 한쪽으로 쏠려 있게 돼서 부분적으로 전자가 많은 쪽,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쪽이 생겨요.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겠죠? 전자가 부족하면 플러스예요.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하를 가질 수 있는 분자를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대표적인 애들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들도요. 자, 질소와 수소. 질소와 수소, 질소와 수소. 자, 이렇게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세 개. 자, 이렇게 원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자 구름들, 오비탈이 섞여서 하나의 큰 분자 구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분자 구름들이 질소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쪽은 그러면 조금 부족해요. 원자일 때보다 전자 구름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이런 분자를 만들게 돼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해요. 자, 뒤쪽에서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좀더 자세히 할게요. 자,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애도 이러한 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자, 산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 얘네들이 바로 물 분자인데요. 자, 물 분자도 자, 산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구름, 수소들이 가지고 있던 전자구름들이 섞여서 하나의 큰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구름들 중에 전자들이 막 산소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예요. 자, 만약에 이런 물질들, 이렇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극성 분자들이 물에 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자, 이렇게 좀 계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극성 분자가 물에 녹았습니다. 물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은 누구한테 끌리죠? 그쵸,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끌려요. 그럼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끌립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우리 물 분자에서 수소라고 하는 애들이 끌려가요. 자, 마이너스 쪽으로는요, 물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는 수소들이 와서 타닥타닥 붙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 쪽으로는요, 저물 분자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던 산소들이 이쪽을 향해서 자,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극성 분자는요, 물 분자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될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고체 상태로 있었을 텐데, 자, 극성 분자들이 이렇게 극성 분자들이 배열이 돼서 고체로 있었으면 물 분자들이 둘러싸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떼어 나가게 돼요. 그러면 고체 분자들이 원래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물에 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이온결합 물질에서도 배웠었는데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을 때물 분자들이 둘러싸는 현상 두 글자로 수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 분자들이 둘러싸는 수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용해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극성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말 그대로 분자 중에 어떤 애가 특별하게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지 않기 때문에 전자 구름이 그냥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쌀 수가 있다 없다? 물 분자가 둘러싸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자, 대표적으로 Cl2, Br2, I2, 자기들끼리 결합하는 애들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얘네들은 물 분자들이랑 섞이지가 않고요. 자기들끼리 따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 분자들도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놀고 있어서 둘이 섞이지 않는 것, 즉, 물에 녹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이 바로 물 분자에 대한 용해성의 차이랍니다. 자, 그래서 극성이라고 하는 건 용해성과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뒤쪽에서 그래서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공부해봤으니까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한번 최종 비교해볼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 최종 정리. 얘네들은 금속양이온과 비금속음이온이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이걸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둘 사이에 생성되는 그 전기적 인력이 꽤나 강해서 끊어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좀 높은 온도에서 나타났었어요. 그쵸? 자, 두 번째 특징, 전기 전도성을 봤더니 고체일 때는 어차피 이온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서 전기가 안 통했는데, 자, 얘네들이 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그쵸? 전기 전도성이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사실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존재하는 힘을 쿨롱 힘이라고 했고요. 쿨롱 힘은, 자, 얘는 상수, 그리고 핵 간의 거리, 그리고 각 이온의 전하량과 관련이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자, 공유 결합 물질은요, 그쵸.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성되는 결합. 한쌍 공유하면 단일 결합, 두쌍 공유하면 이중 결합, 세쌍 공유하면 그쵸, 삼중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는 물질을 두 개로 나눠서 봤는데요. 분자 결정, 그리고 공유 결정으로 나눠서 봤어요. 네,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공유 결합의 힘이 워낙 세서 끊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됐지만,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러분, 분자와 분자 사이를 끊어내는 것. 자, 이게 바로 녹는 점이에요. 공유 결합을 끊는 게 아닙니다. 자, 분자와 분자 사이를 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끊어내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게 나타나더라.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은 공유 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분자와 분자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얘네들이 쉬워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더라. 자,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고요. 두 번째, 전기 전도성도 공부했죠. 얘네들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예외로 염산, 아세트산 등은 이온화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같은 애들을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했고요. 화학 결합에 관여할 수 있는 바로 그 입자가 그쵸. 바로 전자였었죠. 자, 그렇게 전자를 주고받거나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질 때 물질의 에너지들은 결합이 형성되기 전보다는 낮아지게 되더라. 자, 이렇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이 됐고요.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잡아당기는 힘, 밀어내려는 힘, 자,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합이에요. 바로 금속 결합입니다. 자, 금속 결합 역시요, 우리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처럼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관여를 해요. 어떤 전자냐면 바로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는요,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니? 바로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애는요, 1족, 2족 또는 13족이었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또는 세 개여서 전자를 버려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가 쉬운 애들이었어요. 자, 얘네들이 진짜 전자를 버렸어요. 버리니까 그 전자들은, 아, 이제 원자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구나. 자유전자가 된 거죠. 자, 그럼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자를 버렸으니까, 그쵸, 이제 양이온으로 존재하는데, 이 전자가 멀리 가지 않고요. 이 근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양이온들과 양이온 사이엔 서로 무슨 힘이 존재하죠? 플러스 플러스 밀어내려는 힘이 존재하죠. 그런데,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정말로 정말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자 양이온과 양이온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면 내가 있잖아 아, 내가 좀 땡겨줄게 자 이렇게 서로 아예 밀어내지 못하게 아예 부서지지 않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중간에 잘 잡아서 금속을 덩어리째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려는 전기적 인력. 자, 이 힘이 생기게 되고요. 바로 이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금속 결합, 자유전자 덕분에 양이온들이 결합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유전자 덕분에 금속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성질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금속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질이 뭐가 있나요?
선생님은 금속이라고 하면요. 일단 얘네 전기 되게 잘 통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좀 기억이 나요. 자, 전기가 왜 통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분자 결정이나 이온 결정은 입자들이 제자리 진동 운동만 하다 보니까 고체에서 전기가 흐를 수가 없었죠.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금속 양이온들은 아무리 제자리 진동 운동을 하지만 자유전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애들 덕분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팡! 걸어주게 되면 자유전자들이 네, 플러스 극 쪽으로 쭉쭉쭉쭉쭉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성질이 돼요. 액체는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흐를 수 있겠죠. 액체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점을 다만 금속 양이온들 사이에 힘이 좀 더 약해져서 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거.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니까 여전히 자유전자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이 가능할 거고 금속 양이온들은 자 마이너스 쪽으로 조금씩 이동이 가능하니까 전기가 흐를 수 있겠더라.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자유전자 덕분에 나타나는 금속의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성질, 어떤 성질 기억나냐면 선생님은 바로 열 전도성이 기억이 나요. 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냄비들 아니면 뭐 조리기구들 보면 금속으로 많이 되어 있죠. 왜? 열이 잘 통하니까. 자, 가열을 할게요. 자, 가열을 하면 이 열원 가까이에 있던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겠죠. 자, 우리도 어때요? 에너지가 많아지면 활발해지잖아요. 이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이 막 활발해지는 거예요. 자, 활발해지면서 자기 주변에 있던 전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에너지를 탕 부딪히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주변에 있던 애도 어떻게 돼?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또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기 주변에 있던 애들이랑 또 부딪혀서 에너지를 팡! 자,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나눠주게 되고요. 덕분에 열이 쉽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열 전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바로 연성과 전성이 있다. 자, 뽑힌성과 펴짐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연성, 우리 엿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나는 거, 잘 뽑힌다, 네, 연성이라고 하고요. 전성, 우리 전 만들 때 이렇게 넓게 펼치죠. 네, 바로 그 성질, 넓게 펼친다, 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은 힘을 빵 주며 부서졌죠. 왜? 층이 밀리면서 양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이 만나면 서로 반발하니까. 근데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힘을 빵 줬어요. 층이 밀렸어요. 양이온과 양이온이 아무리 가까워졌어도 이 사이에 누가 나타나니? 자, 우리의 히어로, 전자가 나타납니다. 자, 전자가 이 사이를 계속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아니야, 니네 사이 내가 중지해줄게, 떨어지지 마 라고 하는 금속결합이 여전히 유지가 돼요. 자, 그래서 밖에서 힘을 줘서 물질을 변형을 시키더라도 연성과 전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역시 자유전자 덕분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유전자 덕분에요. 자,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온과 이온, 양이온과 금속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힘이 꽤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둘 사이의 힘이 강하다라는 건 녹이기 위해서 줘야 되는 에너지가 그쵸, 많다라는 거. 그래서 녹는 점이 꽤나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외적으로 하나만 정도 생각하시면요. 바로 수은. 수은은 마이너스 39도씨에서 녹는데요. 그러면 상온에서는 이미 녹아있는 상태, 액체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은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금속들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네, 물론 모든 금속이 다 단단한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 뭐 리튬, 칼륨 이렇게 1쪽에 있는 금속들은 단단하다기보다 좀 물러요. 그래서 심지어 무엇으로도 잘 이르냐면 칼륨 같은 애들은 나무칼 있죠. 나무칼로 이렇게 꾹 누르면 얘네들이 잘 익기도 해요. 이게 조금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속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결합이 세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금속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자,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자, 구분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단어, 우리가 요 파트,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에서 알아야 할 마지막 개념인데요. 자, 바로 결합의 극성, 전기 음성도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해요. 자, 전기 음성도 여러분 별표. 자, 얘네들을 이해하면 앞으로 결합의 극성, 분자의 극성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4단원 가서도 우리 사용할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기. 자, 전기 음성도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얼핏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자, 공유 결합을 할 때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 자, 이거를 우리가 공유 얘네들을 이 능력을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자고요.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자, 우리 같이 과자 나눠 먹자. 해서 선생님이 과자 하나 사 왔고요. 자, 우리 친구가 과자 하나 사 와서 펼쳐 놓고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선생님이 좀 많이 먹어요. 자, 그래서 아, 우리 분명히 같이 나눠 먹자고 해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싹 긁어서 막 먹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는 조금밖에 안 먹어서 선생님한테 과자를 다 뺏겨버렸어요. 분명히 이럴 수 있잖아요. 바로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는 능력, 이걸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수소 분자처럼 서로 같은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형성을 할 때는 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그 능력이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이 과자를 나눠 먹던 것처럼 어떤 한 애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더 좋으면 자,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질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을 전기 음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는요, 사실 여러 과학자들이 전기 음성도를 측정을 해서 나름의 수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화학원 교육과정, 화학원 교과서에서 다루는 전기 음성도는 자, 폴링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이야기한 전기 음성도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이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준을 정했어요. 누구를 기준? 자, 플로린이 전자쌍을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이 기준을 4.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어떤 애가 전자쌍을 얼마만큼 잡아가는지 상대적인 세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기준값을 플로린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잡아당기니라고 하는 상대적인 값이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단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게 바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좋다. 자, 전기 음성도가 작다라는 게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전기 음성도는요,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주기적인 성질은 2단원에서 했었는데, 그죠? 네, 바로 거기에서 사용됐던 개념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같은 조개 원소 여기서 일단 선생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건 뭐냐면요. 18종 원소가 아예 다 사라졌죠. 자, 18종 원소를 제외합니다. 자, 왜 18종 원소를 제외할까 해본다면 자, 지금 전기 음성도는 공유 결합을 만들었을 때 우리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18종 원소 이미 옥텟 규칙 만족하는데, 이미 안정한데, 그래서 얘네들은 결합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잡아당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8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같은 족에서 살펴볼게요.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 자, 주기율표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라는 뜻이죠. 자, 같은 조개에서 주기가 커진다라는 거는요, 전자 껍질이 점점 많아집니다.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고요, 전자를 잡아당기기가 어렵겠죠. 자, 전자를 잡아당기기가 어려우면 전기 음성도,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작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 원자 번호가 작습니다.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겠죠.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고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같은 족이라고 할 때는요, 원자 번호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 자, 그럼 세 번째, 같은 주기는. 자, 같은 주기라고 하면 우리 같은 가로줄이죠. 자, 우리 같은 주기라고 하면 전자 껍질은 똑같아요. 자, 우리 이 주기 봅시다. 이 주기는요, 모두 전자 껍질이 두 개인 애들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니?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면요, 밖에 있는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는 거는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잡아오는 능력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능력인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는 가장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자, 바로 여기까지가 전기 음성도인데요. 자, 여러분, 전기 음성도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바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화학 결합에 적용시켜 볼게요. 자, 우리 화학 결합에 적용시켜 봅시다. 자, 만약에 수소와 염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공유결합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본다면, 자, 잠깐만 우리 앞에서 다시 본다면요. 자, 우리 수소는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2.1이고요. 염소는 3.0이에요. 즉, 결합하고 있는 전자를 누가 더 잘 잡아온다? 그쵸. 염소가 더 잘 잡아당겨 온다라는 뜻. 자, 여기 이렇게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쌍을 얘네가 더 많이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수소는 어떻게 써요? 그쵸.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 같이 나눠 갖자고 내려놨더니 그거를 염소가 뺏어갔네. 그럼 염소 입장에서는 그치, 원래보다도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 중성인 상태보다 전자가 부족합니다.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인데 뭐 양이온이 되는 것처럼 전자를 100% 다 뺏긴 건 아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델타 플러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염소라고 하는 애들은요, 원자로 있을 때보다 공유결합을 했더니 저 전자를 조금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었죠. 원자일 때보다 전자가 많아졌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얘네도 염화이온이 된 것처럼 뭐 100% 전자를 뺏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마이너스입니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다른 애들, 즉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전자쌍,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요. 치우쳐지면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는 극성이 생긴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정리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은 뭘까요? 무, 무슨 뜻? 없을 무. 그쵸, 극성이 없는 공유결합을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할게요. 어떤 애냐면 바로 수소 분자처럼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할 때. 자,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수소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놔서 공유전자쌍 한 쌍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얘네들이 끌어가려고 할 텐데요.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능력이 똑같다고요. 어떤 애 하나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골고루 퍼지겠네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들 입장에서 아, 우리 하나씩 공유하기로 했는데 정말로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그럼 부분적으로 전자를 많이 받은 애, 잃어버린 애가 없네. 그래서 부분적인 극성이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부분적인 극성이 생기지 않는 결합을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은요, 전기 음성도가 같은, 즉 같은 종류의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애들, 즉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는 거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극성 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인데 이렇게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는 공유 결합인데 자 서로 다른 원소들 전기금속도가 차이 나는 애들끼리 결합을 해서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결합을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전기금속도 차이가 크게 나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이쪽에 있던 애들이죠. 리튬 1.0, 베릴륨 1.5, 나트륨 0.9, 1.2, 1.5. 주로 1점대네요. 자, 그런데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애들 3.0, 3.5, 4.0, 3.0. 보세요. 전기금속도 차이가 꽤나 크죠.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결합을 한다고 하면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와요? 비금속 쪽으로 와요. 자, 이렇게 전기금속도 차이가 커서 애초에 전자를 다 뺏어가 버리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겠네. 이렇게 아예 전기금속도 차이가 커서 전자가 일방적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이온이 형성되면요. 이둘 사이에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극성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기금속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결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성이 나타나는 걸 앞으로 우리가 쌍극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쌍극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쌍 그게 한 번에 나타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의 분자 내에서 나타날 때 하나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내에서 어느 쪽은 플러스 어느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애들이 네 플로린이나 수소 이런 애들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얘네 같이 살펴볼게요.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요. 비금속, 비금속 원소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아까 얘기했죠. 어떤 애들이 전기금속도가 제일 크다? 플로우린이 전기금속도가 제일 크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를 누가 끌려오니? 바로 플로우린이 끌어옵니다. 자, 그럼 플로우린 입장에서는 원자로 존재했을 때보다 결합을 형성하면서 전자를 더 많이 끌어왔어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럼 수소는요? 그렇죠. 원자로 존재할 때보다 오히려 플로린한테 전자를 조금 더 뺏겼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합니다. 자,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 전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분자 하나에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이런 애들을 쌍극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쌍극자 결합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합 또는 분자에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어느 정도 크기나 걔네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극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극성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사실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냐면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혹시? 뮤라고 있습니다. 네, 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애들은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전하가 있을 때 전하 사이의 거리와 얘네들이 나타내고 있는 부분적인 전하량 QR을 곱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라고 할 때 바로 극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화살표로 나타내는데요. 자 이런 화살표로 나타낼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 그리고 플러스 쪽에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는 조그만 세로줄 하나만 더 그어주시면 돼요. 극성이 강하다 길게 그려주시면 돼요. 쌍극자 모멘트가 작다 극성이 약하다 짧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를 가지고도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본다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자, 두 전하의 전하량과 둘 사이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이 극성이 크게 나타난다. 자, 그럼 여러분, 무극성이라고 하는 건? 그쵸. 극성이 없다. Q라고 하는 거 부분적인 전하가 없다. 즉 쌍극자 모멘트가
영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무극성이라고 하는 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것, 극성이라고 하는 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0보다 큰 값을 갖는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는 결합을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극성 공유 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들이 결합하고 있는 애들 다 찾으시면 돼요. 자,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공유전자쌍을 염소가 더 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염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화살표를 마이너스 쪽으로 표현해주고요. 플러스 쪽에 세로줄. 산소와 수소. 자,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큽니다. 자, 그러니까 공유전자쌍들을 산소가 끌어가요. 자, 그러면 수소의 입장에서는 산소한테 전자를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 산소한테 전자를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죠. 자, 질소와 수소도 마찬가지네요.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 공유전자쌍 누가 끌어가자? 질소가 끌어가자. 자, 그러면 수소의 입장에서는 질소한테 전자쌍을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 그럼 질소는 전자쌍이 조금 더 많은 상태가 되겠네요. 자, 이런 애들이 무려 공유결합이 3개나 있습니다. 자, 모든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요.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 질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되겠네요. 자, 바로 이런 애들이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일단 자, 공유결합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의 성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화학결합, 금속결합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공유결합 중에서도 극성을 나타내는 애, 극성을 나타내지 않는 애,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쌍극자라고 하는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개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공부한 내용 문제로 적용해봐야죠. 자, 이제 내신 기초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내신 기초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자, 우리 문제 선생님이랑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그쵸? 꼭 여러분이 개념 내용 바탕으로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념 복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쵸? 막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 각 용어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용어의 개념들이 우리 나와 있는 예시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자, 이러한 내신 기초 문제 정도는요, 우리 개념만 정확히 확인하는 정도로 공부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그쵸? 우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비금속 원소들이 자, 이뤄내는 결합입니다. 자,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16족, 17족,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두 개, 정도만 더 있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애들이었죠. 근데 만약에 주변에 금속이 있었다면 걱정 없어요. 금속한테 아예 뺏어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금속이 없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자, 나도 전자가 필요하고 너도 전자가 필요하고 이럴 때 어떻게 했다? 그치, 우리 둘 다 필요하니까 사이좋게 하나씩 또는 두 개씩 또는 세 개씩 내놔서 이거를 우리 각각 공유하자라고 하는 결합, 이게 공유결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 네, 역시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거, 그쵸, 우리 지금은 전자를 공유하는 거였고요.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라고요? 그쵸, 금속과 비금속, 아예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온이 만들어지는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3번, 공유결합을 통해서 각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우리 이거 네 글자로 옥텟 규칙. 자, 일반적으로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헬륨 정도만 2개. 자, 얘네들 역시 공유결합이 만들어지는 이유였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두 원자 사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 자, 우리 이거는 언제 공부했었냐면요. 우리 이런 그래프 공부하면서 했었죠. 기억나세요? 바로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자, 바로 이때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결합보다 핵강 거리가 더 멀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치, 더 다가와야 되니까 서로 당기는 능력,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작용했고요. 오히려 더 가까우면 아니야, 좀 더 우리 멀어지자. 즉,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점,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더라. 자,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럼 5번, 두 원자 사이에 3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몇 중결합? 그쵸, 삼중결합입니다. 자, 우리 삼중결합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분자로 질소 분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질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였는지 혹시 아세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 몇 개 더 받아야 돼? 3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니? 자, 내가 3개 내어놓을게. 자, 너도 3개 내어놔. 이렇게 한대요. 자, 그래서 질소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3개씩 내어놓고, 자, 이거를 우리 같이 공유하자. 같이 공유하자. 자,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요. 질소 모두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자, 바로 이렇게 전자쌍 3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우리가 삼중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5번 중에서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는요, 2번 고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잘 고르셨죠? 자, 그럼 이번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그림은 물질 가, 나의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와 나는요, 각각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 이 그림 중에 어떤 애가 흑연이고 어떤 애가 다이아몬드인지 아시려면요, 좀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자, 일단 구조적인 특징,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은요,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탄소 원자 4개 모두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탄소 원자들과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탄소 원자 4개와 모두 공유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흑연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만 결합을 해요.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만 결합을 합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이런 물질이 바로 흑연입니다. 자, 이렇게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결합을 해서 육각형 구조를 만들고요. 육각형 구조가 넓은 판을 만들고, 이 판들이 층층층 쌓여 있어서 층상 구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흑연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아세요? 흑연은 우리가 연필심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연필심. 그래서 얘네들을 종이에다 대고 쓰면 이 층이 한 층씩, 두 층씩 또는 몇 개의 층씩 쭉쭉 떨어져 나가면서 종이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바로 흑연은 이렇게 층층층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사실 하나. 자, 그리고 우리 흑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전기 전도성이었죠. 자, 왜 전기 전도성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탄소는 원래 원자가 전자가 몇 개? 4개였어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4개가 더 필요했어요. 내가 4개 내어놓고 다른 애가 4개 내놔서 우리 하나씩 총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어내면 옥텟 규칙이 만족됐습니다. 다이아몬드 보세요. 다이아몬드는요,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탄소 원자 4개와 결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공유결합 4개를 내가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 4개를 모두 사용을 해서 공유결합 4개 만든 거예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4개의 전자 중에 3개만 결합에 참여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탄소 원자들이 전자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게 되고, 이 덕분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전극을 걸어주면 전자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전기가 흐를 수 있더라. 그럼 다이아몬드는 전기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전기가 안 흐르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내용들을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나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흑연 전기전도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기억은 맞는 보기예요. 니은 볼게요. 나는 가보다 단단하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단단할까요? 흑연이 단단할까요? 다이아몬드가 단단하죠. 선생님이 지구과학을 고등학교 때 공부한 이후에 지금까지 생각나는 게 중학교 때 했나요? 활성 많은 강영이 뭐 인정 없는 석황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강석이라고 하는 돌이 제일 강하다. 뭐 그 굳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말하는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그 세기가 매우 단단한 금속 돌입니다. 자, 매우 단단한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얘네들은요. 얘기했잖아요. 층과 층이 잘 부서질 수 있는 애들이더라. 그래서 가가 오히려 나보다 더 단단하다라고 네, 문구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탄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모두 공유결합, 모두 공유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유결정이다 라고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요. 기억과 디귿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해볼만 하시죠? 요 정도가 우리 개념을 바로 문제에 적용하는 수준이라는 거. 자, 그럼 3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수소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유결합 왜 만들어진다고요? 무엇을 만족하기 위해? 옥텟 규칙, 그쵸.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기 위해. 그럼 수소랑 제일 가까웠던 우리 비활성 기체 기억나세요? 그렇죠. 헬륨이 있었어요. 헬륨처럼 되려면 전자가 두 개 있으면 되는데 자, 수소들은 전자를 하나씩밖에 가지고 있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아, 전자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이거를 우리 서로 공유해서 해결하자. 내가 전자 하나 필요할 때 전자 하나 내놔야 돼요. 내가 전자 하나가 필요하다면 먼저 하나 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자, 공유 전자쌍을 만들고요. 이거를 같이 나눠 갖자. 그러면 얘네 모두 자 핵기에 있고 내 주변에 전자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역시 헬륨의 전자 배치를 만족할 수 있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이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해결됐죠. 자, 수소 분자에서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내 주변에 전자가 두 개 있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합니다. 그렇죠? 전자 하나씩 내놔서 총 전자 두 개, 전자쌍 한 쌍, 공유 전자쌍 한 쌍이 관여하고 있는 결합. 자, 얘네들이 바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결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런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 결합.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수소 분자의 에너지는 수소 원자 두 개의 에너지 합보다 작더라. 자, 사실 이게 결합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이 그래프 자 1번 문제에서 보고 또 보네요. 이렇게요. 자, 원자들이 저 멀리 있을 때 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힘을 주고받지 않을 거니까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까웠죠. 근데 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자,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합이 최저가 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이 형성될 때의 에너지, 결합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의 에너지 누가 더 낮아요? 그쵸, 결합이 형성됐을 때 에너지가 더 낮더라.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 자, 모두 정답이었네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1번, 2번, 3번을 하면서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공부했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지금 다 복습을 해냈어요. 요 내용만 아신다면 뒷부분의 내용들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4번 문제
입니다. 자, 어떤 문제였냐면 표는 원자 번호 1에서 20번까지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지금 개념 공부하고 처음 문제 푸는 거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뭐였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자, 원자와 원자가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자, 이 공유 전자쌍을 정말 말 그대로 양쪽이 똑같이 나눠가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존재할 거였죠. 그러다 보니 어떤 원소는 전자를 더 잘 잡아왔고요. 어떤 애는 잡아오는 힘이 약하기도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누구로 잡아? 플로린을 4.0으로 잡아서 상대적인 세계를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애들은 같은 쪽에서는 원자번호가 작아질수록 전자 껍질이 작아져서 핵과 전자석의 거리가 가깝더라, 전기음성도가 커지더라.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속의 양성자 수가 더 많아져서 전자를 더 잘 잡아오더라, 전기음성도가 커지더라. 자,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던 게 전기음성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기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개의 결합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가라고 하는 애들은 산소와 플로린이었고요. 자, 나라고 하는 결합은 자, 나는 수소와 황이었죠. 자, 다는 어때요, 여러분? 자, 다는 산소와 산소사의 결합이었고 라는 탄소와 여기에다 쓸게요. 라는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구별해 봅시다. 자, 극성이라고 하는 애들은 자, 말 그대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의 전하가 생겨야 됐죠. 델타 플러스, 즉 전자가 조금 부족한 애.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많은 애. 자, 전자가 많은 애가 있으려면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끌어당겨오는 애가 있어야 되겠네. 즉, 전기음성도가 큰 애와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가 결합해야 되네. 다른 원소들이 결합하며 얘네들을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산소와 플로린 먼저 볼게요. 산소보다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전자쌍을 누가 끌어당긴다? 플로린이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 안에, 하나의 결합 안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다 있으면 우리가 이걸 극성 공유 결합 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자?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 그려주고 플러스 쪽에 이렇게 세로줄 하나 더 그어줍시다. 기억나세요? 자, 이번에 수소랑 황 볼게요. 자, 수소랑 황 보시면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 황이 더 크다. 그럼 전자쌍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다? 황 쪽으로 치우쳐지니까 황이 델타 마이너스, 그러면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되겠더라. 네,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산소와 산소는요? 산소와 산소는 서로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겠네. 자, 바로 무극성 공유 결합이겠다. 자, 그러면 탄소와 수소는요? 탄소와 수소 비교해 보시면 탄소가 전기음성도 더 큰 거 보이시죠? 자,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 자, 수소가 델타 플러스, 화살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전기음성도 잘 알고 있니?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5번 문제로 살펴볼게요. 자, 5번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물분자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물분자에는 두 개의 단일 결합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네. 한번 볼게요. 자, 수소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여서 하나만 더 받으면 됐죠. 그래서 하나 내어놓고 자, 산소한테서 하나 더 받아서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는 단일 결합을 만들어냈어요. 그 옆에 있는 수소도 마찬가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니까 내가 하나 내놨고 산소한테 하나 더 받아서 전자쌍 한 쌍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한 쌍 한 쌍,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은 동그라미죠.
자, 이렇게 해서 물분자를 만들어내고 봤더니 우리 산소라고 하는 애는 원래 원자가 전자가 6개였어요. 6개였는데 수소와 전자를 하나하나 주고받으면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만족했네요. 껍질 2개, 이죽이면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있는 거 누구 있었죠? 바로 네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온의 전자 배치를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요?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헬륨의 전자 배치, 헬륨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바로 해결되네요. 자, 니은,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답이었습니다.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셨죠? 자, 그럼 이번에 6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어머나, 이 그래프 또 나왔네. 우리 이온 결합할 때도 봤고, 공이 결합할 때도 봤고, 선생님이나 조금 전에 문제왁이라면서도 두 번이나 직접 같이 봤던 그래프인데요. 이제 이 그래프의 의미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수소 원자의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인데 저기 멀리 자 수소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뭐 크게 힘을 주고받지 않아서 에너지가 거의 없었어요. 자 주고받는 에너지가 없다가 자 인력이 반발력보다 조금 더 세니까 점점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자 인력이라고 하는 애는요 물질의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 결국 물질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애였어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졌는데 어느 순간 에너지가 높아지네. 왜? 원자와 원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핵과 핵 사이, 그리고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니까. 자,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아, 다시 밀어내겠죠. 밀어내다가 반발력과 인력이 딱 균형을 이루게 되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과 핵이 안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때 결합을 공유 결합 길이라고 했고요. 자, 이 결합의 반, 이 길이의 절반을 공유 결합 반지름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복기 확인해 볼게요. 기억, 가에서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커서 핵 사이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되는 지점이었죠. 인력이 반발력보다 오히려 작게 작용했습니다. 니은 볼게요. 나에서 바로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에서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했던 말 또 하고 있네요. 니은이 맞는 보기. 자, 디귿 다에서는 요 지점이죠. 수소 원자 사이의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게 작용한다. 아니요. 자, 여기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니까 핵간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니은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그래프에서 묻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7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자, 이번에 가, 나, 다 세 개의 분자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에는 두 개의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자, 가라고 하는 애들은 핵 속에 양성자가 8개 있는 산소와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있는 수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H2O 분자입니다. 자, 서로 다른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니까 전자쌍이 한쪽으로 더 치우쳐지게 됐죠. 특히 누구? 수소,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컸어요. 자, 그럼 여기에는 두 개의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나와 다 볼까요? 나, 산소와 산소. 산소 둘이 전자를 두 개씩 내어 놓아서 전자쌍 두 쌍을 공유하는 이중 결합이 형성이 됐고요. 다는 원자 번호 7번 질소죠. 질소들이 각각 전자를 3개씩 내어놓으면서 자 전자쌍 3쌍을 만들어서 이걸 공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중결합? 자 얘네들이 3중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나와 다는 결국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했네.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누가 더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않겠네. 양쪽에서 똑같이 잡아당기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극성 공유결합,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니까 델타 플러스 또는 델타 마이너스 쌍극자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아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디귿 볼까요? 가에서 다중에 공유된 전자쌍 수는 자, 가 볼게요. 전자쌍 한 쌍, 한 쌍, 단일 결합 두 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두 쌍이죠. 얘네 이중 결합 하나, 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두 쌍. 얘 삼중 결합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세 쌍. 누가 제일 많은 전자쌍을 공유한다? 다가 제일 많은 공유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8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8번은 H2와 HCl 두 개의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공유된 전자쌍 수는 가와 나가 같다.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였죠. 그러니까 헬륨처럼 되려면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하나 내놓고 다른 애도 하나 내놔서 결국 전자 두 개, 전자쌍 한 쌍을 공유했습니다. 단일 결합이었죠. 자, 나 볼게요. 수소, 전자 하나만 더 받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더 받으면 되니까 나 하나만 내놓을래. 자, 염소 볼게요. 염소는 3주기, 껍질은 3개 있고요. 자, 17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어요. 그럼 얘도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만족하려면 몇 개만 더 받자? 하나만 더 받으면 되네. 자, 그럼 나도 하나만 더 받으면 되니까 하나 내어놓을게. 자, 내가 하나 내놓고 너도 하나 내놓고 역시 전자쌍 하나씩 내놔서 자, 공유 전자쌍 한 쌍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어 공유된 전자쌍 수는 가와 나가 모두 한 쌍씩 서로 같다. 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쌍극자 모멘트는 자, 우리 쌍극자 모멘트는 왜 생긴다고요? 그쵸, 선생님이랑 정리했죠. 전기 음성도 때문에 생긴다고요. 자, 같은 애들이 결합을 할 때는 어느 하나가 더 많이 잡아당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니까 쌍극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쌍극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HCl은 어때요? 그쵸,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서로 다른 애들이며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누가 더 많이 잡아당기니? 염소가 더 세게 잡아당겨요. 그럼 염소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로 존재했을 때보다 오히려 공유 전자쌍을 더 많이 가져오면서 델타 마이너스, 얘는 전자를 뺏겼네. 델타 플러스, 자, 요 방향으로 쌍극자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쌍극자가 없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0이죠. 얘는 쌍극자가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 자, 그럼 디귿도 바로 해결되네요. 자, 전기음성도가 염소가 더 커서 전자쌍을 뺏어왔으니까 부분적인 양 전하를 띄고 있는 애는 누구더라? 바로 염소더라.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고 있는 거죠. 죄송해요. 자, 전자쌍을 더 많이 가져와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고 있더라. 네,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우리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보기는요. 기억만 맞았고요. 우리 보기 중에는 1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내신 기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그림은 금속 A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에 대한 성질, 바로 이 A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럼 금속에 대한 성질을 잘 생각을 해봐야죠. 자,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금속 양이온과 자, 그리고 금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 사이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합, 얘네들이 금속 결합이었습니다. 자, 이 자유전자 덕분에 나타나는 금속의 성질,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쵸, 바로 전기전도성이 좋았어요. 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걸어주면 자유전자가 플러스극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열전도성이 좋았습니다.
에너지를 팡 주면 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애들한테 전기, 열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연성과 전성. 자, 우리가 아무리 힘을 팡 줘서 금속 양이온들의 위치를 바꿔줘도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양이온들이 서로 밀어내지 않도록 여전히 금속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바로 금속이고요. 이러한 성질이 없는 애들이 말 그대로 금속이 아니다, 비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힘을 가하면 부서지기 쉽다. 방금 얘기했죠. 힘을 가해도 연성과 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넓게 펴지거나 길게 뽑혀요. 그래서 기억은 때. 여러분, 힘을 가했을 때 잘 부서진다. 어떤 물질의 성질이었죠?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니에 볼게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적 인력에 의해. 오케이, 바로 이게 금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네. 자, 그러면 디귿 볼게요.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어머나, 우리 얘기했네. 전기전도성. 자, 다른 공유결합 물질. 뭐 공유결합 물질은 우리 뭐 고체, 액체, 수용액 모두 전기가 대부분은 안 흘렀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안 흐르고 액체, 수용액에서 흘렀습니다. 근데 고체에서 안 흘렀던 이유가 뭐였죠? 제자리 진동운동만 하니까 끌려갈 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자유전자 덕분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전자 덕분에, 자, 고체일 때도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걸어주며 플러스 극 쪽으로 전기 흐를 수 있었고요. 액체일 때는 뭐 말해 뭐예요.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금속 양이온도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입자들이 생기면서 고체, 액체 모두 전기가 통할 수 있더라.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이온결합에 대한 내신 기초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어떤 내용들 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기억을 해보시면요. 그쵸,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왜 생성이 됐는지, 이렇게 형성되는 공유결합 물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자, 이온결합도 그랬고요, 공유결합도 그랬고요, 또 금속결합도 그랬고요. 자, 물질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렇게 결합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요, 그냥 결합을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져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건 물질이 안정적으로 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한 결합을 만들어내고 물질에 따라서 이온결합 물질인지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인지에 따라서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성질들을 쭉 정리해봤죠. 자, 공유결합에 대한 물질의 성질들 그리고 금속에 대한 성질들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요. 관련 문제까지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오늘의 숙제는 뭐겠어요? 그쵸. 개념 복습 꼭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문제들 쭉 풀어볼 테니까 미리 선생님이랑 만나기 전에 문제 꼭 먼저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이 문제풀이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잊지 마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